자, 여기 우리 최창호 연구원. 자, 지금 1등은 공석이에요. 아니, 저는 이제 그 사실 마흔 넘어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거든요. 네.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장난삼아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적극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표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지고 성격도 좋고 책임감도 뛰어나고 또 발레를 해가지고 몸매도 이쁘고 야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좋다. 그리고 또 저를 이해를 해주더라고요. 몇 살 차이죠? 13살 차이죠.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났고 또 성격도 좋다는데 근데 결혼을 앞두고 탁 결혼 전에 뭐 때문에 제가 좀 이제 결혼 전에 사실은 저희는 같이 살았거든요. 한 두세 달. 그리고 또 아이도 있었고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결혼식만 하고 이제 결혼식 날짜도 다가오고 하고 원래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먹고 뭐 남자들 혼나는 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. 새벽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저는 또 일 핑계를 대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연히 그 다음에 이제 알바이를 확정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화내는 모습을 보고 이건 착한 여자가 아니라 화를 어느 정도 냈어요? 네. 뭐 결혼 안 하겠다.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결혼하면 안 되고 헤어지자. 애기도 있는.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. 우와. 아 그때 딱 보니까 여자의 그 독한 모습을 딱 본 거예요. 아 그때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여자의 심리는 알아도 마누라의 심리에 대해서는 모르겠다.